자, 마운트 앤 블레이드, 페너로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오르티시아, 로타이, 오리스토 코리스 성까지 영토 확장을 했죠. 오르티시아 미친듯이 방어하다가 시간 다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평화를 맺어서 좀 평화의 시기가 온것 같은데, 돈은 여전히 마이너스 1,500원. 약탈자들 계속 때려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움직입시다. 돈 벌러 다녀야죠. 맞아. 오르티시아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져서 나도 내 병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평화를 맺었지. 자, 요거 잡아 먹읍시다. 빠르게 9대 티어 다시 복구를 하고, 서부를 또 때려가지고, 영토를 자리 잡고, 서부도 클랜도 다 흡수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 돈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아, 이거 뭐 쫓아가는. 184짜리가 나왔네? 이거 먹어야지. 아, 보자, 보자. 내가 성공이니까 그냥 가야겠네. 아, 궁병 62마리? 아, 궁병이 조금 위험하네요. 아, 근데 내가 궁병이 없어 보니까 너무 빡세긴 하다. 뭐 있지? 뭐 있는 거지? 맵이 너무 넓어. 보병으로 뛰어다녀 보니까 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수 있겠어. 맨날 말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맵을 핥으면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기병들이 자꾸 한두 마리씩 짜주네, 공격 들어와가지고. 방패 단지 들어라. 듣기 싫으면. 창도 던져, 우리도 던져, 던져. 우리 애들 죽어나간다.
담다 먹어 담다 먹어 좋아 너 도망가는 거 잡아줘 와 아 진짜 랜스 차징이 무섭긴 하다 아 근데 보병 본대가 세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일단 붙으면 금방 전투가 끝나긴 해요 근데 기병대한테 잘리는 게 너무 크다 어? 뭐지? 뭐 영주가 아닌가? 아 이렇게 요전투에서 14마리가 죽는다고? 아 14마리 개오반데 너무 많이 죽는데 여기서 먹을 거 챙깁시다 일단 얘네들은 뭐 티어가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죠 이게 뭐야 와 뭐 딱히 뭐 챙겨 먹을 게 없네요 얘네들 티어가 크게 높이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라가지고 애매하네 갖다 팔 것도 없네 솔직히 챙겨 먹을 거라고는 딱 요정도? 더 뭐 챙길 게 없어 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버리고 자, 가자 가자 뭔가 팔 것도 없었지. 자, 아이템 정리하고. 아니야, 다 팔아도 되겠다. 아니네. 그렇게 다 팔면 안 되네. 돈 맞춰서 팔죠, 이거. 아니야. 움직여 봅시다. 또 먹을 게 뭐가 있나? 여기 또 있네. 어? 너 얼마나 세길래 나한테 이걸 달려와? 아, 좀 살짝 불안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가자. 아, 하루님 어서 오세요. 아, 그럼 10분 후에 오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거 나한테 달려드는 거 보니까 수상하죠? 저장된 거 맞죠, 이거? 아, 이거 엔터 치면 저장이 안 되죠. 완료를 마우스로 눌러야 돼요. 보면? 어? 뭐야? 뭐야, 이거? 자, 한글로 하면 또 저장이 안 돼, 지금? 1.5.9는? 와, 미쳤다, 이 게임. 어, 아, 마을맵. 마을맵이면, 얼른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이득이죠, 지금?
딱 여기 진칩시다 여기 딱. 여기서 방패병 만들고 딱 버팁시다 여기. 어차피 쟤네들 궁기병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버팁시다 여기. 일단 타이밍 보고 골격 박아야죠 이거. 골격 나는 요 뒤로 돌까? 야 밀고 나가 밀고 나가. 그렇지. 아무리 센 병력이라도 좁은 지형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왜냐 우리 티어가 좋으니까. 어 잠깐 딜이 미쳤잖아 지금. 아 근데 애들이 갑옷이 좋은가 안 죽는다. 딜이 안 박혀. 저거 잡아라 도망가는 거 다 잡아라. 아 근데 피해 많이 봤다 이번에. 아 그래도 얘네들 티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센 거예요. 봐봐, 딜이 안 박혀. 미쳤어, 이거. 와, 28마리 넣었어. 이거 실합니까? 이거 28마리씩 죽는 거? 그래도 뭐, 경험치는 달달하게 먹고 있죠? 소병으로 올라가고 아 이 포로가 숫자가 아 이러면 뽑았니 빼고 자, 일단 먹을 건 챙겨 봅시다 이거. 아 근데 얘네들 진짜 세다. 얘네들 티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세죠? 아 피트차님 어서오세요. 팽아팽아 얘네 병종 티어가 이렇게 높이까지 안 올라가는데 되게 세네요. 아 백신 맞으셨어요? 그럼 전 아직 백신 예약도 안 했습니다. 아 솔직히 맞아야 되나 싶어. 아직까지는 백신 맞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저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 뭐야 그런 거 있잖아. 그 백신을 그래 맞으면 맞는 건 좋아. 근데 맞았을 때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없잖아. 거리두기가 제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신 맞는다고 해서 뭐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뭐 1도 안 걸리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추후에 나중 가면은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한테는 뭐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맞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이제 어떤 규제 같은 게 완화된다, 이런 혜택이 있으면 맞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현재로선 아직은 그냥 부작용도 되게 심하니까 말이 아직 많아요. 게다가 뭐 백신 맞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돌파감염도 생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나중 가서 만약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거리 두기도 되게 해야 한다, 어디 뭐 장소 이용하는 것도 제한이 심하게 걸린다, 이러면 백신 맞는 거를 고민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백신 맞는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장소 가는 게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거리두기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없죠, 백신 맞는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거.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냥 살짝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근데 그러니까 막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막 앓는 사람들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게 뭐야? 아,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푹 쉬게 해주나요, 그거? 뉴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저 백신 접종 맞으러 간다고 하니까 막 그것만큼 그 빠지는 일수만큼 뭐 월급에서 빼겠다 막 이런 회사들도 있다고 하던데, 일수 나는 거 보면. 근데 정부에서 백신 맞으라고 지금 다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면 솔직히 회사들도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다 그런 거. 아, 해적단 왜 이렇게 많아? 블란디아 왜 도적 소굴이 됐죠? 아르님 집 도착, 어서 오세요. 방패벽하고 돌격하죠. 쟤네들 투탕 던지니까. 아, 우리 애들 그래도 갑옷 많이 둘렀다. 열심히 길렀다, 지금. 얘는 뭐야? 바리크? 아하. 던져, 던져. 아니, 맞지 말고 던져. 안 돼. 창을 많이 날라오는데 맞질 않는구만. 돈 벌어 다니기 힘드네, 애들이 세가지고. 아, 경험치는 진짜 달달하다. 그래도 CBTO 용접 모드가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거다. 이거 CBTO 용접 모드 아니었으면 좀 진짜 고통 받았을 것 같은데. 뭐야, 포로가 73?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지? 아, 해적 왜 따라 붙죠? 아, 뭐죠? 아, 궁기병까지 있네. 처음이네. 일단 돌격해서 달려갑시다. 맵이 지금 너무 멀리 있어, 쟤네들이랑.
너 여성병 중너 그렇게 막 달려가면 화살 맞고 누울 것 같은데? 동기병 성가시니까 빨리 자를까? 아니야. 아니야, 동기병 무시해. 기병들 돌격 뽑는 거, 와, 무서워. 일단 붙으면 확실히 잘 싸우긴 하는데, 우리 애들이. 붙으러 가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뭐. 기병, 저거 저렇게 도망치면 안 되는데. 와, 달리기 개빨라, 이거. 내가 못 쫓아간다고? 웬만해선 나 쫓아가지 않나요? 이거? 얘 달리기 미쳤다, 이거. 못 쫓아가. 양손 들면? 아, 양손 들면 쫓아가. 아, 기병 도망한 거? 버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잡죠? 잡아서 팔죠? 아, 병력 갖고 계셔서 개꿀이죠? 일단 티어 올릴 거 올리고 자, 여기서 병력을 뭐 많이 갖고 계시네.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고. 아, 이거 이런 거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병력으로 받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병 먹고.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먹읍시다. 보병을 먹죠. 데려갈 수 있는 게 뭐 딱히 없어요. 진짜 가난하네. 아, 이걸 어떻게 챙겨 먹어? 징집병? 전사? 자, 여기 보병은 다 챙겨 먹었죠? 여기서 더 먹을 게 없어. 이런 거는 티어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고. 밑에서 그러면 인신매매할 것들 적구병 챙기고 아세라이 병종까지 있지? 희한하네. 얘 뭐 잡아먹길래 포로가 이러지? 블란디아 청병에 아세라이에 스터저에 뭐 그냥 다 섞여있네. 아, 인신매매로 팔아버립시다. 얘네들 먹어. 팔 수 있는 건 일단 포로는 달달하고. 자, 여기서 나머지 더 먹을 게 없죠?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포로 지금 오버되지 않았을까? 오버됐죠? 오, 이거 헬멧 뭐야? 2,000원씩이나 해? 팔고 달달했으니까 인신매매하러 프라벤트로. 오! 웬일이요?
딱또 경험치들이 젠됐네.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됐다, 됐다. 야, 이제 팔고, 돈좀 생겼나? 아이템 좀 정리. 전체 티어요? 모르겠네. 지금 어느 정도 티어 되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6티어, 7티어 이상 되는 것 같은데?